예, 민희대장, 오늘은 유태우 태백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의 민선 7기 절반의 항해를 좀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취임하시기 전부터 공약사항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 공약사항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소통과학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새로운 태백을 만들겠다는 구호로 시작한 지 벌써 2년 지났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49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 49가지 중에 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도 있고요. 또 연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좀 추진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한 4가지 정도는 현실 여건에 좀 맞지 않기도 하고 해서 보류한 사업들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2년 남은 동안 시민들과 약속 전체적으로 좀 잘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당장 하반기부터는 공약 이행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기 위해서 시민 공약 이행 점검단을 평가단을 좀 구성을 해서 공약도 제대로 좀 검증받는 그런 체계도 좀 갖추려고 합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검증도 받아보겠다 이런 좀 자신 있다는 말씀 들리는데 보니까 이행률이 공약 전체적인 이행률이 절반을 넘어서 57.1%라고 예, 들었네요. 예.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시정도 이끌어 가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앞으로의 시정의 방향은 이 코로나를 제외해두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많은 좀 문제들도 생겼고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시정을 펼쳐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또 경제활동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에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또 각종 스포츠 대회도 유치도 하고 하면서도 또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에 대비한 이런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 차근차근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 태백 같은 경우 확진자가 사실상 제로인데 이게 네, 통계적으로 한 명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그거의 문제였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정 지역 태백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그 앞으로도 좀 유지하시면서 확진자 제로를 유지하시면서 좀 경제도 좀 활성화 좀 네. 예,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데요. 이제 사실 주민 주권 시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 참여 예산제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좀 태백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많이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런 시책들이 속속 있다고 이게 좀 전해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시정구에 제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소통 아닙니까? 네. 소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을 했고요. 제도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좀 확대해서 시민들을 위원들 제대로 교육도 하고 예산 부분에 시민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작할 텐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동별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 주체적으로 동의 살림도 살아가고 사업도 좀 결정을 하고 하면서 자치 조직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이런 제도적인 준비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태백시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제나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거 시행하기에 있어서 오히려 더 최적화된 곳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보다 좀 내실 있는 그런 주민참여 그런 시책들 더욱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조금 제가 요즘 잊혀지고 있었는데
교정시설 유치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저희도 보도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교정시설 유치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 잠잠해졌거든요. 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잠잠해진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도 언론에 좀 났었죠. 뭐 보류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연 그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 뭐 공약 정말 그 비밀공짜 공약 내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으면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그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도 해주고 시민 주도로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활동도 해주시고 하면서 법무부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 유치를 법무부하고 그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예산을 세우려면 예비사 타당성 면제 심사를 기재부에서 하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 법무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류 발표가 나면서 시민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셨죠. 혹시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시정에 조금 더 정치권과도 협력하고 법무부나 또 활동을 좀 더 해서 최대한 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권하고도 좀 많은 협력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역에서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었고 뭐 좋은 것도 있었는데 지역화폐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태백도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탄탄페이. 그렇죠. 탄탄페이 지금 뭐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태백 같은 경우는 이 탄탄페이가 진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역에서 좀 경제가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반,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재화들이 지역에서 유통되게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게 목표고요. 태백에서 한 지금 14,400명 정도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이 넘는 40%에 가까운 분들이 탄탄페이 가입을 해서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당장 이거를 수치로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또 운영해 나가면서 그동안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차근차근 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탄탄페이를 좀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뭐 가맹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확대가 돼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폰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듣는데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탄탄페이가 더 많이 쓰면 좋겠죠. 여행 와서도 한번 탄탄페이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태백 시민 여러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항상 든든한 버팀목도 해주시고 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도 더 갖고 더 또 많이 좀 참여하고 이러면서 시정이 훨씬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게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정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시민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시면서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하신다면 뭐 앞으로 2년도 태혁 씨 전망은 좀 밝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의당 류태호 태백시장과 함께했습니다.